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요. 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볼 카페는 명지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곰곰다방이라는 곳인데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 자, 저희는 명지대학교 GS25에서 1분 거리에 있는 곰곰다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추천해주시는 메뉴가 있으신가요? 녹차 크림 라떼랑 디저트는 카야토스트가 많이 나갑니다. 아, 그러면 녹차 크림 라떼요? 네, 그럼 녹차 크림 라떼랑 카야토스트 하나 주세요. 두 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뉴가 나왔는데요. 녹차 크림 라떼랑 그리고 카야 토스트가 나왔어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메뉴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먹어보지? 라떼부터 마셔볼게요. 목마르니까. 이 크림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전에 갔던 퐁신을 이기는 이거 진짜 최고의 극찬인데 진짜 맛있어요. 크림이랑 그 녹차의 약간 쓴맛이 같이 더해져서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스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카야 토스트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안에 보면은 카야 잼이 발라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버터랑 치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맛있네 이거. 이걸 왜 지금까지 모르고 놀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잼이 달거든요? 근데 이 버터랑 치즈가 조금 짜잖아요.
반짠이 계속 먹고 싶네요. 진짜 맛있다 이거. 자, 이렇게 다 먹어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두 개 중에 더 추천하는 메뉴는 바로 녹차 크림 라떼예요. 녹차 크림 라떼에 있는 그 크림이 진짜 맛입니다. 정말 제가 먹어본 크림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카야 토스트도 그 달콤한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렇네요. 안에 식물들도 이렇게 많고 이 빔 프로젝터로 영화를 쏴주시는데 그게 너무 감성적인 진짜 인스타 감성 샵 알죠? 감성 샵 인스타 뭔지 알죠?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총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4.9! 제가 1점을 깎은 이유는 많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1점을 깎아봤습니다. 많이 찾아봐 주세요. 맛있습니다. 안녕! 그럼 다음화에는 어떤 카페를 갈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에 만나요.